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JTBC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에 대한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벤츠가 국민 야식 치킨으로 치드컵을 펼친다고 합니다. 28일 밤 9시에 방송되는 JTBC 랜선 라이프 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에서는 지난 4회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던 벤츠의 빵 월드컵에 이어 치킨 월드컵 현장이 공개됩니다. 먹방 크리에이터 벤츠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8대 치킨 브랜드를 선정한 후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자신만의 대진표를 구성하고 순위 매기기에 나섰다고 하네요. 치킨 하면 떠오르는 기본 프라이드 치킨부터 붉은 양념, 마늘, 간장, 양파, 치즈 등 다양한 맛 치킨 먹방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후문입니다. 벤츠를 지켜보던 이영자는 치킨이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VCR 속에서 벤츠가 치킨 순위를 정할 때마다 환희와 좌절이 엇갈리는 출연자의 반응이 벤츠의 치드컵에 더욱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실시간 검색어 공략 실천을 위한 윰댕의 고군분투 24시간 생방송 비하인드가 공개되는데요. 또한 비글 부부의 아들 하준이의 엉뚱발랄한 랜선 돌잔치 현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랜선 라이프는 28일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